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아, 건너편에 지금 당연히 있으셔야 될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게 상당히 안타깝고, 이런 사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청문회하는 것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우리 여당 의원님들도 아침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돼서 그걸 기다려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 해결된다. 그래서 우리 야당에서 좀 기다려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에는 기본적으로 행정이 유지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신뢰성이라고 봅니다. 그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일관적인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불공평하고 동일하지도 않고 일관적이지도 않은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결국 현 정부의 행정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망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국회가 나서서 청문회 제도라는 걸 이용해서 그 팩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결과를 알려드려야 되는 것은 국회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이런 자세로 충실하게 답변 좀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의 모든 일들은 보면 기준들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항상 그때그때 달라요죠.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어떤 특정 정부, 정권을 향해서 그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사실이고, 법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키라는 우리 법의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지켜지지 않으면서 행정의 신뢰성을 다 깨뜨리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방심이 우리 저 최초에 공익 제보를 하신 게 12월 23일인가요? 12월 23일이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27일 날 방심위에서 고발을 하게 되죠. 공익제보자들을. 우리 사무처장님. 예,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발한 것이 아니고요. 예. 성명불상자들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그러면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것이 그때 대두가 돼서 공익제보 심사를 요청을 했고, 권익위에 우리 저 감사실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됐을 게 뭘까요? 감사실장님. 일반적인 공직이나 공무원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팩트를 파악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공익 제보와 관련돼서 이루어지는 사안들, 연관된 사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고 보면 뭘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공익 제보인지 아닌지 공익성을 먼저 판단을 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었을 텐데, 불과 2, 3일 만에 그렇게 급하게 우리 저 개인정보 위반이라고 고발을 한 이 이유가 뭡니까? 감사실에서는 그 관련해서 고발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기관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 차원에서 누가 했습니까, 여기? 네. 기조실장이 했습니까? 네, 법무팀에서 기조실 거쳐서 총장님 거쳐서. 그 이유가 회장님. 뭡니까? 예? 우리 법무팀 나와 계신가요?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때는 공익 제보자가 누구인지, 또 공익 제보자가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그게 동일한 것인지 전혀 그 상태들은 파악이 안 됐고, 언론에서 그냥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되었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수사 의뢰를 그때 한 그게 겁니다. 현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경찰이 예. 들어닥치고 할 때도 보면 전부 압수수색이 우리 권익 우리 저 뭐야 방심위에 집중됐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이미 특정이 돼서
어떤 고발을 했다 아니면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아니고 저희 밖에 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아니 그때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의뢰했고 예. 수사 기관에서 그걸 파악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 그 이후 저희들이 수사 의뢰를 할 때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개인정보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진상 규명해 달라고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저 권익이 나와 계신가요? 권익이 총괄과장님. 7월 8일 날 넘기셨죠 이쪽으로? 우리는 할 수 없다. 조사 기관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위원님, 그 저희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처리 결과는 이첩 종결 송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그런데 이첩이라는 것은 송부를 한다는 송부라는 처리 유형은 이첩 대상이 명백하지 않고 종결 대상이 명백하지 않을 때 하는 유형의 사건 아니, 처리 그거를, 결과입니다. 그거를 누가 거기에서 제기가 돼서 거기서 공익제보가 일어나서 거기에 있는 분이 누군가 했을 텐데 당신들이 조사해서 넘기시죠, 조사하십시오라고 넘기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첩 공익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게 권익이잖아요. 지금 인권을 보호하고 그런 곳에서 글이 넘겼다는 것은 일단 맞지를 않고 사전에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협의가 있었죠. 아, 그 저희 부서에서 처리한 것은 피신고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 신고에 대한 부분을 7월 8일 날 의결을 했던 거고요. 사전 협의 있었죠. 아니요.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방심위로 송부를 했습니다. 사전 협의 전혀 없었어요? 사전 협의라는 거 저희는 신고 사건에 관련해서 뭐 다른 데하고 사전 협의하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탁종삼 2분 더 드리세요. 네. 지금 우리 감사실장도 그렇고 여기 사무처장 아니죠 기조실장도 그렇고 보면 너무 급하게 한 게 당연히 자기들은 모르고 그냥 한 거다. 개인정보 보호가 그냥 유출돼서 이게 문제가 있어 보니까 이것부터 그냥 고발한 거다라고 보이는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 맞아 보입니까? 일단 유림 씨 본인도 지금 공익신고한 사실이 가족들이 맞는지 실제 사주했는지 대해서 밝힌 바가 없고 회사 차원에서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일단은 그 신고된 내용이 사실인지 실제 민원인 정보가 가족관계인 것이 맞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수사를 요청을 하더라도 하는 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순서죠. 예, 그러나 그러한 네. 과정이 전혀 없었고 유림 씨가 보도가 된 12월 25일 바로 다음 날 12월 26일에 민원인들에게 본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죄송하다고 공식적으로 본인이 사과를 하고 12월 27일에 개인이 아닌 기관 명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 이것은 유림 씨 개인이 본인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기관의 이름을 빌려서 수사를 의뢰하고 비리를 덮으려 한 그러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일틀막이죠. 공익제보자의.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보직이 뭐였습니까? 당시 디지털 성범죄 심의국 확산 방지 팀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된가요? 지금은 방심위 서초 사무소에 있는 명예훼손 분쟁 조정팀 연구위원입니다. 정상적인 인사이동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 팀에 소속된 연구위원이라는 직함이 이전까지 없었고요. 제가 3급이기 때문에 일반 직원으로 강등할 수 없어서 저를 연구위원이라는 직함 만들어서 보냈고 뭐 저와 다른 팀장이 같은 경우 일반 직원으로 강등한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보복종 인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인철 위원님과 탁동삼 위원의 질의